이 냉차에 무슨 향료를 넣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 제 식료연구소에 있는 사람인데 이 냉차가 정말 향기롭구만요. 식료연구소예요? 예, 저 금강산에서 나는 운하 향료를 넣었습니다. 예, 그래요? 여의도 엄마. 네. 마침 여기에 금강산 유원주관리소에서 승용차가 한대 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라는 말. 야, 그래요? 우리가 무병장수 과학연구 때문에 금강산으로 간다니까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정말 잘 됐군요. 야, 배를 타고 가면 몰미랄까봐 걱정했댔는데. 연구사 언니, 우리 사진이랑 찍자요. 차를 타고 가면서 말해. 네. 이제 526호차가 올 거예요. 네. 여기 금강산으로 가시는 연구사 선생님 누굽니까? 예, 여기. 예? 정말 왔구만요. 금강산에 가시는 연구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무병장수에 대한 논문을 쓰는 연구사 선생님 틀림없겠죠? 예, 접니다. 예, 자 그럼 갑시다. 아, 빨리요. 아니, 저게 526호차가 맞지?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자, 어서 타시죠. 예.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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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 좀 세우세요! 세우라는데 빨리! 아까 한심한 친구라구만. 아이, 참. 참. 그런데 의학과학연구소에서 뚜무로 변대염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했다면서요? 글쎄, 난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뭐요? 아니, 동무 누구요? 난 식료과학연구사입니다. 어? 아니, 그런데 왜 동무가 탑니까 말이야? 아니, 나도 금강산으로 가니까 탔죠. 뭐요? 아, 참. 아, 여보, 내가 무병장수에 대한 논문을 쓰는 연구사가 틀림없는가 하고 아, 묻지 않아 돼서. 예. 아, 그때라도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그때라도. 참, 이거. 자, 그럼 이걸 보시오. 무병장수와 산책? 하긴 무병장수 연구사긴 연구사구만. 자, 저쪽으로. 네. 실례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그 자네들도 금강산 구경을 가나? 저희들은 약철 연구하러 금강산에 갑니다. 오, 과학자들이로군. 하긴 금강산에서 돋아나는 풀과 열매들 치고 약이 안 되는 길은 하나도 없지. 아니, 그럼 할아버진 금강산에서 사십니까? 금강산이야 내가 태를 묻은 향촌이고 말고. 그래요. 내 태도에 내 그곳을 떠나기는 했네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고장에 사시는가요? 도에서 일하는 아들 녀석을 따라가서 살기는 하네만은 금강산이야 내가 모르는 게 없지. 예, 할아버지, 금강산에 가서 저희들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좋은 약초가 있을 만한 데라. 네. 예. 아무리 험 도와주고 말고 금강산에 가거들랑 언제든지 낙 찾아오라고 한갑을 세워서 시름을 해서 염소를 탄 오풍산이 허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네. 야, 우린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구만요. 네. 그 찰로 주고 배를 탔더니 화가 보기 됐구만. 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금강산을 보지 못하고서는 전승 경계를 다 보았다고 말할 수야 없지. 에? 자, 올라들 가보게. 뭐냐? 할아버지! 아이고, 영구사 선생. 그새 건강하셨습니까? 해마다 어김없이 우리 금강산을 찾아오는 건 자네 일세그래.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부탁한 식사 일지는 잊지 않으셨겠죠? 다 적어두었지. 그러지 않아도 자네가 온다는 편지를 받고 아침부터 이렇게. 예. 7월 초 하룻날 아침 해콩밥에다가 옥류동에서 뜯은 삽죽국에 드름나물을 무쳐 먹었다. 아, 할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귀중한 걸 주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아버지처럼 병이 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무렴 중요하고 말고 동의 보감에도 예. 만 가지 처방을 다 적은 다음 맨 뒤에다가 예. 이보다 더 좋기는 하루 세 끼 밥과 식찬이라 했거를. 할아버지, 저도 이번에 정말 힘이 생깁니다. 이 귀중한 식사일지까지 받아주셨으니까 논문도 인차 완성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완성하라고. 예. 영감. 어? 저근이가 왔습니다. 저근이가. 형님. 저 애가? 큰 형님,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형님이라?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느냐. 글쎄, 머리까지 훌렁 벗어가지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그만. 어서 허리를 펴라고요. 먼 길 오느라고 가뜩이나 허리가 아프다면서. 형수님. 내가 시름시름 앓는다는 말을 듣고 당장 내려오라고 내 편지를 했다. 받았느냐? 예. 저도 그 편지를 받고서. 당초에 여길 떠나지 말라고 내 그만큼 타일렀는데도 잔뜩 도해지 바람이 나가지고 아이들 따라가던데. 저, 형님. 이 담배. 난 안 핀다. 넌 아직도 피우니? 응? 방구석에 틀어박혀 담배질만 했으니까 그 꼴이 될 수밖에. 영감도 대수라. 자. 어서 드시오. 네. 시장하겠는데. 형수님, 저도 며칠 집에서 놀면서 형수님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더 젊어질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는 백날 가도 몸을 추세우진 못해. 내일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채도 캐먹고 내 손으로 밥도 해먹어라. 네? 아니, 저근이가 어떻게 밥을 해자하신다고 그러시오? 사람이란 노상 육신을 놀려야 해. 내가 이제는 90이 다 되었지만 왜 너보다도 펄펄 날아다닌 줄 아느냐. 유원지 관리원을 그만둔 지 30년이 되지만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상 산발을 타면서 약초밭을 갖고 왔다. 사람이란 밥술을 놓을 때까지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일감을 놓지 말아야 사는 보람이 있는 게다. 안 그러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찾아다녀라. 거기 다 그려놨다. 약수터로 가는 길도, 약초밭을 찾아가는 길도. 아니, 형님도 아 제가 금강산 길까지 잊어버리실까 봐요? 모르겠다. 영감도 밥상에 마주 앉아서까지. 어서 들라고요. 네, 어서. 형수님, 난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네. 식전에 먹으라는 걸 깜빡 잊고. 그게 뭐냐? 네. 그 아이들이 구해다 죽는데 오토크레인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일러주는 보약입니다. 보약? 뭐 쓴다? 그 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산에서 나서 뼈가 굳어진 우리에게는 여기서 나는 산채나 물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참, 형님은 그래도 이런 유명한 약이야. 아무리면 커져도 다 나는 풀보다야. 어머나. 아유. 아니. 아이, 안 됐어요.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구사 언니. 영란이 여기. 예. 가요. 저 천여동 한 가지 물읍시다. 예?
아내동은 누구요? 왜 그래요? 우학과학원 연구사입니다. 어, 그랬대구만. 아, 저 동무, 그런데 저 연구사 동무는 이 금강산에 휴양을 와서. 휴양이요? 세상에 대고 꽝하고 서리칠 논문을 완성하러 왔어요. 무병장 씨에 대한. 아, 그래서? 그럼 내 한번 꼭 만나봐야겠구만. 아. 연구사 동지, 그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 사람이라니? 아, 우리가 탈차를 가로채가지고 도망친 그 사람 말이에요. 뭐라고? 저우란데. 어디? 저기. 저거. 내려가서 혼내주라요. 가만. 나 찍다. 아하, 그렇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라뇨? 아, 왜 그때 윤희동문 논문을 반박하던 그 친구요. 네. 아니, 그럼 저 사람이? 아, 저 친구를 여기서 만나다니. 아니,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어, 영란은 잘 모를 거요. 연희동무가 대학 시절 무병장수에 대한 과학 논문을 발표하던 날이었어. 이처럼 KS80 해당체 성분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들의 무병장수를 위해서도 현대의학계의 절실한 문제를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논문 발표가 끝나자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어. 지도연구사인 나도 연희동무의 논문은 국제의학통보에 제출한다고 해도 응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고, 그런데 바로 그때 저 친구가 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분석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주성분을 이루는 몇 가지는 다른 나라의 약재를 인용한 것 같은데 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약재들이 찾아졌는지요? 저 아직은 다른 나라의 약성분들로 고증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의 논문들이 그림의 떡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에 도움을 주자면 이 논문에 반영된 주성분의 대형약재나 도조원 약재를 우리나라의 상과들에서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필자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그 종합약재를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매번 여권을 떼가지고 남의 나라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생존에 계시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참. 아, 그런데 저 친구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우리 발등을 밟으며 돌아갈 건 또 뭐야? 남이 차까지 가로채면서. 그런데다가 또 얼마나 능청스러운 사람인지 알아요? 왜? 날 붙잡고 있어서 언니에 대해서 꼬치꼬치. 그래서 내가 좀 큰 소리 쳤죠, 뭐. 뭐라고? 아, 그 정말 일이 별나게 돼간다. 야, 저 할아버지 기운도 정말. 아, 요걸 가지고 뭘 그러나 젊은이들이. 자, 환갑도 넘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들보다. 환갑이라니, 90이 다 됐는데. 어머, 할아버지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뭔데? 젊었을 때 좋은 보약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보약을 쓰셨는지 그걸 좀. 네. 보약? 네. 예. 그런데 자네들은 누군가? 저희들은 의학연구사들입니다. 어, 그랬댔구만. 보약은 무슨 보약? 우리 금강산에는 저 물도 이 풀도 다 장생 불로약일세. 그래도 할아버지. 됐어. 바쁘신 걸음 같은데 어서 가보십시오. 어? 수고들 하게. 예. 네. 덮어놓고 자랑하길 좋아하는 노인이로구만. 나이도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린 여객선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방절받자요. 그러게요. 자. 영란이. 자. 자.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대신 만났던 연구사 동무들이로구만. 여기서 뭘 하세요? 어, 밥을 좀 지어 먹자고. 예. 다시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만. 약속한 대로 좋은 약초가 있을 만한 데랑 좀 대주세요. 예. 예. 나 가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이야. 네, 자, 연희동무. 그럼 할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 밥을 짓소. 네. 내 차 따라갈 테니까. 자, 가시자요. 야, 자네들을 만나서 참 잘 됐네. 자요. 어, 내 혼자서 다니면서 밥을 해먹으면 어찌나 했더니만. 저희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왜 밥을 하시겠어요?
자, 밤이 될 때까지 저 아래에다 천막이나 쳐놓을게요. 네, 그러자요. 아, 그렇게들 하라. 예, 좋아요. 밥을 지었느냐? 네. 영구나. 아니, 형님이 어떻게? 산등새에서 내려다보니 연기가 나더라니. 아, 이게 얼마나 좋으냐? 아, 더 이럴 데가 있습니까? 공기 좋고 물 맑은 데서 제 손으로 산채를 캐다 밥을 해먹으니 원기가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이란 노상 육신을 놀려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이다. 밥이로구나. 아, 근데 웬 밥을 이렇게 단가번에 많이 했느냐? 네. 알만하다. 여보게, 아, 이리로 오라고. 예, 갑니다. 인사해라. 네. 아, 인사하라는데도 내 친구다. 네. 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 목랑각 앞에서 얼핏 보고서도 그 인사를...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 하지만 우리 형님이 친구 되신다는데... 우린 여기 앉아서 동생이 한 볶음밥이라 먹읍세. 자. 예. 아, 됐다. 저... 형님. 우리가 도와줄게. 다 같이 없애고 넌 내일 아침에 더운 밥을 해 먹으라는데도. 네. 하긴 아버님, 묵은 밥은 될수록 잡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수에도 해롭고요. 자네 어서 먹기나 하게. 우리 집안은 장수하는 내력이야. 예? 뭐? 장수하는 내력? 예. 우리 할아버지는 21살에 작고했고 너 할아버지는 19살에 작고했다. 장수하는 내력은 무슨 장수하는 내력? 세월이 하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지. 예. 그야 물론... 에, 잘 먹었다. 형님, 저 약수터에 가십시다. 그래.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친구가 이젠 우리 밥까지 채먹어? 예. 자, 이런... 아니... 자, 빨리! 어머나! 아니, 이거 한남이 밥을 몽땅 다 없앴네. 그 많은 밥을 혼자 다 먹을 줄 있나? 남은 걸 퍼가지고 갔겠지. 어디 도망가? 아이, 참 별일 다 있네. 참. 아니, 응? 할아버지가? 응? 경호 용사 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이게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약성분이 들어있는 열매가 아닐까요? 아, 그게 그렇게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의 열매인데 약재는 고사하고 관상용으로도 잘 쓰이지 않는 거요. 그래요. 또 찾아보기요. 이 금강산에도 없으면 정말 야단이 야단인데. 어쩐지 금강산에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약재가 우리나라의 기원이나 지형 조건으로 봐서 과연 있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게 정말 우려된단 말이요. 아이, 어쩌나. 좌우간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 어? 저, 동무. 아니, 아이, 저 사람이. 저,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동무를 한번 꼭 만나려 됐습니다. 왜 말인가요? 논문이 성공을 했다니 기뻐서 말입니다. 네? 이제 동무의 그 논문이 곧 세상에 나오게 된다죠. 동문 여기까지 와서 웃음거리로 됐던 그 논문을 두고 또 논박하고 싶습니까? 아니, 웃음거리라니요? 아이, 참, 그거야 동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죠. 예? 동무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논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 그걸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요? 동무 말대로 내 논문은 종래 그림의 떡으로 되고 마나 봅니다. 아니, 그럼 아직도 그 약재들을... 우린 수없이 찾아다녔답니다. 우리가 찾는 약재가 있을 만한 데가 이젠 이 금강산밖에 없는데 여기서까지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 그 한마디가 연구사 동무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원망으로 남아있었구만. 동무야 물론 훌륭한 말을 했죠. 끝까지 우리에게서 찾으라.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동무를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말 내 논문을 진심으로 돕자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예? 윤희 언니! 그럼 전... 저... 아, 그 친구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구만. 아니, 글쎄, 오늘 땐 우리 연구사 언니를 모욕하더니 이제 와선 동정하고. 세상에 변한 사람도 있지요. 글쎄 말이야. 아이 참. 처녀들이란 참. 예? 싸움 끝에 사랑이라고. 그 친구의 진짜 속심이야 뭐. 윤희 동무의 환심을 사자는 거지. 예. 아이, 무슨. 우린 정말 수없이 찾아다녔답니다. 이 금강산에서 그 곡절 많은 논문의 운명도 판결이 내려질 거고요. 7월 초하룻날 아침이라. 어? 아, 글쎄 많은 걸 뜯어왔구만. 에?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침부터 뭘 그리 정다. 앉으십시오. 어? 네. 아, 이건 뭐더라? 여기 금강산에 무병장수를 연구하는 의학연구사들도 왔는데 그 동무들한테도 이 식사일지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여기에 적혀있는 것만 다 연구를 해도. 그게 그 연구사들한테야 무슨 도움이 되겠다. 어, 할아버지, 산채자 약초고 약초자 산채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십시다. 아이고. 벌써 숱한 걸 찾아냈구만. 저, 제가 찾으려던 몇 가지 새로운 산채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어, 그럼 자네는 이제 곧 떠나야겠구만. 저, 며칠간 남아서 그 의학연구사 동무가 찾고 있는 약재들을 저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도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쓰나? 사실은 그 동네 논문이나 제 논문이나 다 우리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꼭 같은 목적에서 시작한 거랍니다. 그런데 제 언젠가 그 동네 논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박한 적이 있었죠. 반박했다고? 그때 전 우리의 논문이 그림의 떡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에 도움을 주자면 논문에 반영된 대형 약재들을 우리나라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름은 다르고 생김새는 달라도 그 약재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분을 가진 약재들이 우리나라에 꼭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들은 아직 그 약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네가 옳은 소리를 했네. 그 동무들이 이 금강산에서까지 그 약재를 찾지 못한다면 그 약재가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절 원망하며 여기를 떠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글쎄, 절 원망하는 건 일 없지만, 그러나 그 동무가 우리가 나서 자란 이 땅을 조금이라도 원망한다면 그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동무를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어, 그래 됐구만. 여보게, 우리 수령님께서는 해방 직후부터 여러 차례 금강산에 찾아오시오.
이 금강산의 경치도 여기서 도달하는 풀 한 포기도 다 인민들을 위하여 바쳐지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지. 예. 정말 수령님의 언덕이기 땐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금수강산입니다. 아, 뭐 그렇고 말고. 금강산에선 오늘 하나 털어내도 재미없겠고 뭘 하나 버텨도 어색하겠고 정말 세계 7대기족을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여. 옥류동의 세전봉은 동남으로 안겨맞고 부르기 좋은 옥녀봉은 서북으로 안겨서는데 뾰족하거든 곱지나 말던가 험준하거든 기특하지나 말던가 옥서반 같은 흰바위 위에 구슬같이 흐르는 물은 넓거든 깊지나 말던가 깊거든 맑지나 말던가 어쩌면 이리도 유정하냐 금강산아 우리의 산아. 향기로운 열매가 익어 무슨 꽃이 피나 통이 어땠구만. 덕모여 전번에 나한테 거짓말을 했더구만. 어? 논문이 다 완성됐다고 말이오. 논문이 완성됐건 안 됐건 무슨 상관이에요? 아, 왜 상관이 없겠어. 난 그 덕모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소. 왜요? 어떻게 하면 그 덕모를 도와줄 수 있겠는지 정말. 그게 뭐예요? 그 동무가 아마 이걸 읽어보면 기뻐할 거예요. 자. 어, 참, 이것도. 그런데 우리 언니 별명이 뭔지 알아요? 어? 100가지 저항이랍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말아야 하며 행동은 점잖게. 치근덕거리며 따라다니거나 싱겁게 구는 사람은 딱 질색. 등등 100가지 저항. 아니, 뭐요? 줄줄이 쌍쌍, 줄줄이 쌍쌍. 연희 언니! 오, 어이, 차! 연구사 언니, 차! 아니, 먹음직스럽네. 알고나 잡스라요. 어? 언니, 그 싱거운 사람이 드디어 고백을 하고야 말았어요. 뭘? 고백? 네. 그건 무슨 소리니? 글쎄, 그 사람이 저 모래동굴 밑에 와 있어요. 날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아니 뭐. 뭐란 말이오? 내 말이 틀리나? 그러면서 뭐 이제부터 언니를 도와주겠다나요? 뭐라고? 자, 모르던 그 사람이. 자, 이것도. 이건 뭔데? 몰라요. 읽어보면 기뻐한대요. 어? 어머나. 무슨 매끼마다 제가 식사한 걸 잔뜩. 어디? 점심
들큰한 박달나 몸물에 콩밥을 말아서 팔담에서 캔 민두초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헛배가 불렀다. 아이 참, 별난 사람 다 보겠네. 아마 이게 우리 연구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는 모양인데. 배가 불러서 산발을 타기가 불편하였는데 시원한 망장천 물을 마셨더니 불렀던 헛배가 쑥 내려갔다. 예, 넌 뭘 이런 시시한 거 다 들고 다니니? 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 네. 응, 소용없는 거면 허다못해 휴지를 써도 그렇고. 영구사 언니, 어? 이제 그 사람이 식사 일주일 보내놓고선 언니한테 또 나타날지도 몰라요. 원해도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안 나타날 거야. 왜요? 전번에 내가 너무 쌀쌀하게 굴어서. 하긴. 아니, 경호 연구사 동지가 왜 안 보여요? 뭐? 어디 갔을까? 아이, 벌써 저 위에 올라가서 쉬고 있지 않니? 영란이. 빨리 가자. 네. 이제 저 꼭대기 올라가면 혹시 우리가 찾는 약초가 불쑥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빨리 올라가자요. 손 좀 잡아주세요, 경호연구사 동지. 좀 잡아주세요. 손 좀! 좀 빨리요. 아니. 아니. 어머나. 저, 그렇지 않아도 동물을 좀 만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저를요? 예, 저, 잠깐만 좀. 저, 식사 일지는 받으셨겠죠? 빨리. 이것도 맞아. 아니. 빨리요. 아야. 연구사 동지. 왜? 그 사람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언니 손하고 내 손을 톱쓱. 그 사람이라니. 하고 식사 일지를 보내준 그 사람. 뭐라고? 아니 그 친구가? 아니 글쎄 우린 등을 돌려대고 앉은 게 연구사 동지인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 친구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대구먼 뭐. 네, 식사 일지를 보내놓고 연구사 언니가 얼마나 좋아하나 그걸 보려고. 가만, 그 친구가 연희동무한테 반해서 따라다니는 게 틀림없대도 연희동무 주의해야겠어. 응? 네. 연구사 동지도 참 빨리 약초나 찾자요. 여보게, 아 자네 오늘 웬일인가? 안녕하십니까? 밧줄까지 꺼내놓고. 예, 가면나무 열매가 있다는 그 벼랑 꼭대기에 좀 올라가 보려고요. 뭐라고? 그 의학연구사 동맥에도 할아버지의 그 식사 일지가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면나무 열매만은. 정신 있나? 아 거긴 못 올라가. 그래도 그 열매가 그 연구사 동맥에 꼭 필요하겠는데요. 아 글쎄 안 된다니까. 나도 그 열매를 벼랑 밑에 굴러 떨어진 걸 주워먹고 일제에 적은 거지 올라가서 따진 못한 거네. 예. 더군다나 아차에서 떨어지는 날엔 청결 폭포에 몸이 휘감겨 들어가 목숨도 건지기 힘들 텐데 어쩌자고. 아예 거기 올라갈 생각 하지 말라고. 어? 그럼 난 약초밭에 좀 들러가겠네. 예. 야, 어쩌면 야, 야 정말 맑고 시원하죠? 그래. 야, 내 옷이 어디 갔나? 담내여 가져갔나? 이거. 저 위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진녀의 노래를 불렀더니 정말 현우가 찾아온 게 아니야? 예?
비키세요! 비키세요! 언니! 거기 누구 없어요? 할아버지! 응?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언니! 저기로 나와요! 언니! 이런 무리하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녀석!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들어! 언니 빨리! 여기! 할아버지 빨리! 아이고, 날 뻔했구나, 이거. 아니, 글쎄, 저 사람이 어디 멀리 숨어 있다가. 네? 저 친구가? 아이고, 이 녀석. 저 아버님,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 너 어디 몰래 지키고 서 있다가서. 아, 이래? 어? 일어나. 도망치다! 어디 도망치려고? 도망가자. 아이고. 아, 소리 못해? 할아버지, 꼭 잡아요. 들어! 아, 들었는데! 저기 못해! 잡아요! 옷! 저 사람이 옷까지 와요! 아니, 저 옷까지? 어, 저라! 저라! 정말, 한심한 사람이야. 어? 너 도망치면 어딜 도망쳐? 아이고, 참. 너 한번 혼날 줄 알아! 여보게, 좀 나와라! 어딜 갔네? 혼을 좀 내주려고 했더니. 무병장수와 산채? 뭐라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네들이 연구하는 제목이 뭐라고? 우리야 저 무병장수와 약초인데요. 맞아, 무병장수와 산채. 아니 산채나 약초나 결국 갖고 같은 건데. 하긴 그 천막 안에 걸어놓은 그 풀과 열매들을 보니 신토이도 자네들이 따다 놓은 것하고 똑같더구만. 아니 이젠 알만하오. 그 친구가 왜 길을 쓰고 우릴 따라다니는지. 그러고도 뭐 우릴 도와준다고? 에이 참. 에이. 아,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의 논문이 먼저 나가면 아무리 다른 학문이라고 해도 연구 목적이 갖고 거기 고중된 식물 자료가 같은 이상 눈이 도 묶어야. 에이 참. 한생의 탐구가 남보다 한 발 늦어져서 그게 다 호사로 된 게 이 세상에 한두 번 있은 일이오. 친구가 확실히 연희동맹 논문을 디디고 올라서자는 게 틀림없어. 예. 그때 연구사 언니의 논문에 까박을 붙일 때부터 벌써 딴 생각이 있은 게 분명해요. 얼써. 자, 휴식은 뭐이고 이러들라. 네. 하루라도 빨리 논문을 완성해서 남보다 먼저 내놓는 게 승리자니까. 알겠어요. 뭐라요? 할아버지, 정말 야단났군요. 도와주세요, 예. 할아버지. 어, 네, 힘껏 도와주지. 방도가 있네. 네. 예. 예. 착하다. 야. 구령 폭파. 아니, 저 친구가 또 앞질러 나타났구만. 과연. 어디? 저기. 노상 잡서 가지고 있구나. 가만. 내가 좀 만나야겠어. 아니, 용사 동지. 가만 좀 계세요. 아무래도 내가 저 동을 좀 만나야겠어요. 언니! 확 욕해주고 오라요! 좀 따끔하게! 단단히 말아오. 동무. 아, 저 밤새서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동무,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젠 다 알았어요. 네? 아, 이 폭포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영. 네? 어머나, 귓박죽이 동동 매달려가지고 뭘 쳐보니? 저런. 필요하다면 제 논문 자료까지도 다 넘겨드리겠어요. 아, 아니 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네? 아이 참. 동문 무엇인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놓고 얘기를 합시다. 아니 저 사실은 사실 난 동무가 그 논문을 완성해가지고 이 금강산을 떠날 날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그만두세요. 동무는 어쩌면 그렇게도 출면패예요. 예? 아니,
뭐라고요? 제가 어리석었죠. 동무가 그런 속심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전 그래도 예? 정말 분해요. 아니, 영사 동무. 저것 보세요. 간단히 말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겠지. 그 연구사 동무들이 찾는 약재가 이 구역에 좀 있을 것 같네. 예. 할아버지, 그런데 언제 이런 걸 다? 사람마다 우리 금강산을 천하제일 명승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래, 우리 금강산을 다 돌아보고 간 사람이 하나나 있다든가. 예. 그래,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거기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자니 꽤 세월이 걸리거든. 할아버지는 남모르게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 저 할아버지, 그럼 전 먼저 저 동굴 속에 좀... 거긴 왜? 아, 혹시 압니까? 저 동굴 속에 돋아나는 이끼 같은 것이 그 동무들이 찾고 있는 좋은 약재가 될런지도요. 하긴 그래. 누가 그러는데 천년 묵은 물쇠둥지가 1등 요리란 말이 있던데. 그래요? 그럼 전 먼저... 먼저 들어가 보게. 내 뒤따라 가겠네. 예. 정말 야단났군요. 돌아갈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아직도 신통한 약재를 찾지 못했으니. 거참, 금강산 좌상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데도 뭐 별로. 할아버지는 정말 말뿐이야. 금강산을 혼자 다 아시는 것처럼 큰소리 치시더니 온종일 낮잠만 주무시고. 정말 안타까워 죽겠네. 하긴 뭐 말뿐이지. 이젠 저 할아버지 독을 보기도 틀렸어. 아니. 아니, 뭐가 어째? 자. 할아버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편한 줄 알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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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구사 동지. 우리가 정말 없는 걸 찾고 있잖아요. 있으면 내가 벌써 찾았을 거예요. 난 이 금강산이 세 번째요. 그럼? 혹시나 기대를 가지고 왔댔는데 역시. 솔직히 말해서 윤희 동무를 돕자고 따라왔다가 동무가 스스로 없다고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형님, 그 금강산 약도를 제게 덜어주십시오. 이거? 언젠 금강산을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큰소리를 치더니? 오래간만에 와보니 숲이 무성해지고 길이 많아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아니, 할아버지가 다시 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 오셨구만요. 자네들은 나를 구박을 했지만 그래 내가 없이 그 귀한 약재를 구해낼 것 같은가? 예. 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 따라 나서라. 아니. 아니. 그리고도 그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가자고. 아니, 어디 말인가요? 아, 어디긴 어디야. 바로 이걸세. 예. 아, 정말? 아니. 어머나, 약초봐, 약도. 저게 보이는 데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네. 네. 자, 가서.
만들어 내라고. 네. 자, 또 좀 쉬어갈까? 네. 네.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지. 어머나, 멀리도 왔구만요.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이 약초밭에까지 가기만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찾는 약초만 있다면 이게 무슨 고생이겠어요? 있고 말고. 거긴 없는 게 없어. 그래요? 자, 저 멀기 전에 또 떠나볼까? 네. 갑시다. 자, 가자. 아, 왜 그러노?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동무. 동무, 그러세요? 네? 아니, 이 동무가 숨을 못 쉽니다, 숨을. 아니, 그럼 심장인? 여기 누가 의사가 없어요? 누가 의사 없어? 아니, 의사 없는 거. 우리 신면 어떡합니까? 자, 빨리 병원으로 옷고 갑시다. 자, 나한테 급히. 동무, 정신이 있어요? 이럴 땐 안정을 해야 돼, 안정을. 동무? 아, 동무, 숨이 당장 넘어가는데 안정만 해서 돼요? 가만. 이렇게 숨을 못 쉴 땐 심장을 확 놀래줘야 합니다. 한 대 칩시다. 여보, 응? 그 주먹에 맞았단 송송한 사람도 죽겠소. 동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웬일이요? 싫었는데 갑자기 배를 굴어주고. 저 동무, 왜 그러? 가까이 하지 마시나. 명치 끝을 자꾸 누르는 걸 보니까. 여 동무, 뭘 잘못 먹고 취한 게 아니오? 먹긴 뭘 먹었다고. 너무 더워서 찬물 마신 것밖에. 마시키지 말라. 아차, 공복에 냉수를 잘못 먹고 죄했습니다. 죄했어요?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게, 이거 어떻게 안다? 냉수 먹고 취한 데는 술이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술이 있나? 이거 야단 났구만. 아니 그거? 저기... 동무, 그게 뭐요? 이건 금강산 열매에서 얻어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됐어. 자, 이걸 마시자고. 저리 비켜야 하나요? 자, 이 동무가 더운 날 공복에 냉수를 먹고 체기를 받은 데는 술을 따끈히 데워서 마시면 지켜라는 걸 이 동무가 모르고 있구만. 자, 이걸 마시고. 어서들라고. 이 사람. 자, 아, 자, 아, 됐어. 그래, 좀 어떤가? 글쎄, 이젠 숨쉬기도 한결 편하고 가슴에 뭘 맺힌 것도 스르르 내려간 것 같고. 뭐? 아, 그래요? 이제 해보만요! 됐어요! 야, 당신은 정말 명의사요! 죽는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사! 그 젊은이는 바로 식료연구사회다. 그게 정말이에요? 식료연구사? 자, 이젠 거의 다 왔을 것 같은데. 예, 큰 산도 두 개씩이나 돌았고 강도 두 개씩이나. 그렇지. 자, 가만히 자. 응? 아니, 내 돋보기가 어딜 갔니? 아이고, 아까 그 쉬던 산에다가 그대로 두고 내려왔구만. 아니, 저런. 거참, 이 아들애가 병원에 데려가서 꼭 재해서 만든 건데. 어떡하면 좋아요? 거기가 어딘지 다시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응? 찾아가다니? 이 금강산에서는 발을 한번 잘못 들여놨다간 아야. 할아버지, 제가 후에 안경은 꼭 하나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했자 그 안경이야 제사를 지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자, 또 떠나보자고. 예. 네, 떠나자요. 자, 어서. 예. 나를 붙잡으십시오. 아이고, 이거 또 좀 쉬어가야지. 더는 못 걷겠네. 우리가 다 힘든데 할아버지야 뭐. 야, 정말 여기도 경치는 기가 막히구만. 아니, 그런데 경호동지, 아까 쉬던 데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그럴 리야 있겠어. 아니, 저기. 정말? 1만 2천 봉오리를 이룬 이 금강산에 엇비슷한 데가 한두 군데 뿐이겠나? 아무리 봐도 아까 쉬던 그 자리 같은데요. 뭐?
자, 이걸 좀 보라고. 아까 쉬는 데는 저기고 지금 쉬는 데는 여긴데. 아니, 자네들이 금강산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 큰 소린가? 어디? 아, 그렇게 잘 알면 그 자네들이 안내를 해보라고. 아니. 아, 내 안정이 여기 있었구나. 아니, 그럼. 수십 리길을 걸어서 도로 제자리에 왔으니 이젠 우리가 갈 데가 도대체 어딥니까? 글쎄, 이렇게 되고 보니 낸들 어디 알겠나? 아니, 대관절 여기가 어딘가? 아니, 할아버지가 모르시면. 아휴, 이젠 동서남북도 다 헷갈리게 되는만. 아니, 이러다간 돌아가지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약초밭이라는 데를 찾아가도 별 신통한 건 없을 걸세. 네? 거기라고 무슨 그리 특별한 약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나? 아휴, 난 더는 못 가겠네. 아니, 할아버지! 아이고. 야, 참! 아, 그럼 어떡하시렵니까? 나를 두고 자네들이나 빨리 돌아들 가게. 네. 내가 금강산에다 태를 묻은 사람인데 예수 소미진들 뭘 하겠나? 용사 동지, 이젠 우린 어떡하면 좋습니까? 네. 재간이 있어. 빨리 담가나 만들자고. 좀 천천히. 자. 저 분쇄기로 콩을 갈아서 비질 좀 했는데. 아, 이거 이 산 중에서 비질 다 먹어보고. 아, 식기 전에 와서 좀 드세요. 여리동, 내려가서 짐을 꾸리기요. 안 됐습니다, 영구사 동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벌써 포기해버리는 건데. 포기하다니. 연희 동문 아직도 진짜 과학자가 되려면 멀었구만. 네. 연희 동, 우리에겐 그 약재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도 연구 사업이고 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과학적 주장도 생겨날 수 있는 거란 말이오. 그냥 내 밀기오. 그 모든 건 내가 뒤에서 적극 주장할 테니까. 아, 이거 정말 잘 먹었어. 또 가져올까요? 아, 됐어, 됐어. 아이고. 여의동. 예? 아, 저기 그 친구가 지고 다니던 천막이 아니오?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난생 처음 선생님이 부어주는 술도 한 잔 마셔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술을 마시다니. 저 애가? 술? 그러니까 내가 그새 동무들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만. 어? 아이 참, 사실이야.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한 우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죠 뭐. 전도 말할 것도 없고 상구병구 사동지도 또 연희 언니도 그렇고요. 아니 뭐. 저희가 정말. 어쩌는가 마저 좀 들어보기요. 자, 마셔보. 이야. 자, 한 잔만 더. 네, 마시겠어요. 예, 이 참는 것도 분수가 있지. 아, 저 녀석이 어린 처녀로 홀로다가 술까지 먹여? 내 녀석을 그저. 아니, 이거. 저. 내 녀석! 아이, 아니, 할아버지. 아버님이 어떻게? 너 그래, 어린 처녀로 홀려다가 내 술까지 먹여? 예? 아니, 이거. 아, 술을 아니, 먹이다니요? 할아버지. 너 같은 녀석은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한 절반은 그저. 아이, 왜 이러십니까? 이 녀석! 아니, 여보게, 어딜 뛰어가나? 아, 글쎄. 자, 이걸 보게라. 예? 아, 저 대나무밭을 지나는데 사양내 나는 희귀한 풀뿌리가 있더라니. 예. 그 의학연구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우리 마누라가 자넬 줄 아는 송편이세. 자. 저, 할아버지. 아, 그런데 글쎄. 아, 저기 아오님이. 어? 할아버지, 저기 위에 아버님이. 어? 빨리 나오지 못할까? 우리 형님의 목소리 같은데. 어?
형님. 아니, 서로 형제가 아니었구만요. 내가 뭐길래 인민들의 무병 장수를 연구하러 우리 금강산에 찾아온 연구사를 쫓아버려, 응? 뭐? 형님, 그 진짜 무병 장수 연구사는 저 젊은이들인데, 아, 그 녀석은 어린 처녀에게 술까지 퍼먹였다고 하길래 제 너무 분해서. 분하긴 뭐가 분해? 아, 공복에 냉수 잘못 먹고 취해서 다 죽게 된 걸 금강산 약수를 한 잔으로 살려놨는데, 에? 예? 이 녀석, 아, 그리고 저 젊은이들이 무병 장수를 연구하온 연구사라면 아, 나한테 데리고 올 것이지. 아, 내가 금강산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여리동, 빨리 짐이나 꾸리기요.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안 됐네. 그 자네도 그 무병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사인 줄을 모르고서 이거 내 진심으로 사과하네. 아, 이거 아버님, 어? 이러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 이러지 마시라. 받아두라고. 어. 이 식사일지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있습니까? 그 처녀 연구사가 소용이 없다고 버리길래 주머니에 넣고 휴지로 쓰는 걸세. 예? 그런데 그 동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떠나갔네. 떠나다니요? 짐을 걷어가지고 방금 전에 떠나갔지. 연구사 동무! 연구사 동무! 응? 자, 우린 먼저. 언니. 갑니까? 예. 정말 갑니까? 예. 아주 말인가요? 예. 동문, 도대체 뭔가 말이야, 동문. 왜 그래요? 우리가 가는데. 약재가 없어서 돌아가는데 동문과 무슨 상관인가 말이에요. 무슨 상관인가고요? 동문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 할아버지의 식사일지를 어떻게 휴지로 만들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난 우리가 과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무가 떠난다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만요. 그래, 동문. 빈손으로 가서 논문이 소문에다가 우리나라에는 그 약초가 없다고 쓰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난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구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산과 들, 이 땅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동무에게는 보일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무에게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딴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꼭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어이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부터 왜 못하는가 말입니다. 뭐라고요? 동문, 너무하군요.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논문도 같은 논문이고
감귀의 길도 함께 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금강산에 와서 젊음이 되살아나는 무용가 부부. 우리는 다시 무대로 갈 것입니다. 강문은 농자 작곡가, 강문은 청년 미술가. 모두 다 성과를 안고 돌아가는 동무들에게 꽃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이 금강산에 왔다가는 누구나 다 기쁨을 안고 가는.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떠나가는 길인가? 예. 간단 말이지.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자네들을 좀 만나려고. 떠나더라도 꼭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길일세. 예. 그래 자네들은 그 사람을 혼자 두고 이 금강산에서 발길이 떨어지나? 어? 그 사람이라니요? 식료연구사 말일세. 네? 자네들이나 그 식료연구사나 다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찾아온 길은 같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그 사람은 제 연구에 필요한 열매와 산채를 벌써 며칠 전에 다 찾았네. 떠난다면 먼저 가야 할 사람이었지. 그런데 왜 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아나? 자네들이 찾는 약재가 꼭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걸 찾아주겠다고 남아있는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남아있고 당사자들은 떠나가고 이게 경우가 옳은가 말일세. 네. 그 동무가요? 난 90이 다 되어오는 늙은이지만 그 젊은이 앞에서는 종종 머리가 숙여지거든. 산새들밖에 아직 누구도 오르지 못했다는 그 벼랑 꼭대기까지 자네들이 찾는 약재가 있나 해서 기어 올라갔다가 그만 폭포에 휘감겨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 담소에 빠진 것도 그럼? 자네들을 돕자고 간밤에도 그 사람은 무슨 실험을 하면서 새벽까지 꼬박 세우더군. 그런 사람을 어쩌면 그리도 모욕하나 말이지. 가더라도 이걸 알고나 가게. 할아버지. 해가지고 이 금강산을 떠날 날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그만두세요. 동문 어쩌면 그렇게도 젊은 피.
한다던지. 아니, 어디 갔을까? 응? 의학과 학원 김연희 동무학. 언니! 편지. 뭐? 괴로운 마음을 안고 이 금강산을 떠났을 연구사 동무를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한 발만 먼저 내가 이 실험 자료들을 얻어냈더라면 떠나가는 연구사 동무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 나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구사 동무, 동무가 찾는 그런 봉지의 성분을 가진 약초가 있습니다. 이 금강산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동무가 휴지로 버린 그 식사 일지에 적혀 있는 산채들을 혼합하는 과정에 이러한 실험 수치들을 얻었습니다. KS80배당체 이동률 동지. 금강산에 우리가 찾고 있는 약초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찾았어요. 찾았단 말이야? 어디에 있어? 어? 어머나. 왜? 저기. 저기요. 할아버지, 찾았어요. 우리가 찾던 그 약초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 약초를 찾았다고? 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이 고맙구나. 옛날엔 무병장수란 말이나 들어봤니? 세월이 좋으니 금강산의 풀 한 포기 열매 하나도 무병장수에 바쳐지게 되었구나. 그러게 이 복을 다 받으려거든 자기를 낳은 제 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먹던 그 약이 아무리 좋다 해도 금강산의 물과 산채에 비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은나니. 네. 나야말로 모조리 과학자였지. 난 저 동무들보다 대학도 먼저 나오고 글도 많이 썼지. 그러나 남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박식한들 그게 무슨 소용 있겠나. 자기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한테야 이 귀중한 산천 초목도 그저 하나의 숲으로만 보일 수밖에. 이젠 알겠습니다. 그 귀중한 것들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만약 이번에 제 논문이 성공되면 그 논문의 소문에다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람들이여, 자기의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것을 사랑하라. 우리가 나서 자랑이 있다. 아름다운 이 산천. 참 듣자니까 연희동은 100가지 좋아해라는 별명을 가졌다면서요? 아니요. 전 언제나 한 가지 좋아해랍니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그 앞에 끝없이 성실한 사람.